안녕하세요. 서울진입니다. 오늘은 아이나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고정익 FPV를 할 때 아이나부 펌웨어를 사용해서 비행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이 FC가 필요한데 이 FC에는 모터를 관장하는 포트 두 개가 있고 그리고 PWM 서버를 컨트롤하는 포트가 보통 네 개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대형 FC들 좋은 것들은 PWM 포트가 8개가 있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기체가 폭이 이렇게 얇아서 대형 FC를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FC 플라이트 컨트롤러 외에 여기다가 별도로 이렇게 PCA9685 이러한 모듈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 PWM 포트의 이 부족한 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상적인 FPV 기체 말고도 덕특이나 아니면 대형 글라이더에 이러한 FC 비행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붐이라고 할까요? 시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PWM 포트가 많이 필요하곤 합니다. 간단하게 이 크로스 파이어나 아니면 알라인 M에 있는 그 외장 채널을 이용해서도 한두 개 정도 아니면 네 개까지도 PWM을 별도로 수신할 수 있지만 그래도 FC가 PWM의 신호를 관장하는 것이 페일세이프나 아니면 위급시 아니면 이 오토파일럿 비행에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에 있는 구성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배터리죠. 여기 이렇게 위에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만들어 두었고요. 이거 S버스 간략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S버스를 출력해주는 수신기입니다. 이게 FC입니다. 제가 오늘 실험에 사용할 FC는 윙 FC입니다. F405 기반이고 UART가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모터는 두 개가 있는데 PWM 포트가 네 개밖에 없어서 에일로론 두 개, 엘리베이터 한 개, 러더 한 개 이렇게 사용하면 카메라 팬 틸트나 아니면 카메라 스위처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하는 PWM 신호를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이 PCA9685 모듈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장점인데 여기 보이시죠? 테이프로 붙여놔서 잘 안 보이시나? 여기 이게 바로 외장 BEC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서버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자 스로틀 포트는 FC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스로틀 변속기에 모터가 없으니까 스로틀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모듈은 여기 있는 FC와 I2C 포트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UART가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자 채널 한 개 여기 보이시죠 밑에. 자, 채널 한 개, 채널 두 개, 세 개, 채널 네 개, 그리고 채널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네, 여러분, 지금은 여기 보시죠? 아까 전에 이쪽 포트에 서버 신호선을 연결했는데, 지금은 오른쪽편 연결했습니다.
끝에 두 개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빼두었어요. 왜냐하면 총 16개의 채널이 되어야 하는데 모터가 두 개 채널을 사용했으니까 두 개와 여기 14개 합쳐서 16개를 만든 겁니다. 자, 채널 지금 했을 때 아까 전에 여러분 8개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9개, 10개, 자, 11개, 12개, 여러분 여기 13개, 13개, 여기 14개. 자, 14개의 안정적인 신호와 모터 패드 두 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방금 전에 변속기 부팅되는 소리 들으셨죠?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변속기를 연결했습니다. BLLE 32 변속기이고요. D샷 변속기입니다. 자, 여기 모터 있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러더, 엘리베이터, 에일러론, 그리고 5번, 6번 채널에 이쪽 모듈이 다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셨죠? 이제 모터가 구동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밍을 하고 제가 스로틀을 올리면 네. 네. 아밍도 잘 되고 스로틀도 아밍에 따라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컴퓨터에 여기 BLLE 슈이트 32가 여기 FC를 통해서 패스스루 돼서 이 변속기를 잘 펌웨어를 잘 튜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사용했던 모듈 그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포트 연결했고 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변속기 채널 두 개 중에 한 개만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가 잘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네, 프로그램에서 모터를 돌려서 돌아가면 여러분들 FC를 통해서 이 PWM 컨트롤러가 외장형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이 BLLE 프로그램이 변속기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터를 살짝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터를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PWM 외장 컨트롤러를 연결했음에도 여기 FC에 있는 1번, 2번 모터를 관장하는 패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나보 비행 생소할 수 있지만 참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마냥 비행기에 고정익 비행기에 수신기 연결해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적으로 서버를 컨트롤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만 여기 고정의 FPV 분야도 참 재미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필요한 명령어나 여러가지 설명들 더보기에다가 써둘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보기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진이었습니다.